하지 마라 baby 아무렇지 않은 생각뿐 yeah, yeah. I will never forget 널 만난 게 행운인걸 I promise you 한 번 더 아니 백 번 천 번이라도 봄을 지나가올 다시 또 다른 봄봄 봄이 와도 yeah. 내 마음의 자리는 오직 너 내 품 안에 안기는 꿈을 꾸어 Hold us to us 새로 맺지 못해 너 뭐라도 걱정하지 마 그게 나를 불러도 좋아 시간의 길을 막을게 신경 쓰지 마 꼭 잡아 내 손 놓지 않아도 돼 운명의 눈을 가릴게 And close your eyes 눈을 감아 그냥 내게 맡겨 널 Stay up, 나의 별이 따라 이 밤을 세워 Fly up,
보고 어찌할 배려일지도 않을 걸 때 묻지 않은 맘에 상처 하나 주는 걸 그때스럽게 생각지 않지 난 그 걱정에 다리 못 뻗지 그것이 내게 할 수 있었던 최선의 방법 적어도 소신을 지키며 살겠다 굳은 심령 멋대로 바꾸려 하지만 곁에 거대가 다가온 길 매일 같은 시간에 살고 있길
형, 안녕하세요. 여기 옆에 앉아 있어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예, 이대희 군, 이대희 씨, 이대희 PD님, 이대희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? 이대희님은 저는 그냥 저희랑은 다른 직업을 가진 개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. 네가 여기서 왜 나와? 생각하니까. 작곡가니까요. AB6IX 음악은 거의 다 제가 작업을 하고 있고요. 아이돌이라는 선입견이 굉장히 강한 것 같더라고요. 그냥 얘네는 뭐 받는 곡 표현하고 뭐 본인 음악 할 줄 모르고 뭐 이런 이미지를 좀 제가 대표로 부시고 나가고 싶어요. 아, 긴장돼. 무대 쓰는 것보다 이게 더 긴장되는 거야? 차라리 2만 명 앞에서 공연을 하겠습니다. 진짜? 진짜. 한 명 또 합쳤습니다. 자, 나갑시다. 이건 자신 없는데. 지금 뒤에 보시면 위에부터 순서대로 앉아 계신 거예요, 지금 순위.
왕좌에 1위부터 3위 프로듀서들이 앉아 계십니다. 지금 위에 히트존이에요. 4, 5, 6, 7 이분들은 안정권에 들어있는 세이프존. 8, 9, 10위는 네네. 레드존이에요. 아. 탈락 후보라고 보는 게 맞겠죠? 히트존, 세이프존, 레드존 이렇게 세 존으로 나눠져 있는데요. 사전 점수는 선방을 하고 있구나. 아이돌도 곡을 잘 쓸 수 있다는 걸 증명해 보인 것 같습니다. 네. 세 번째 무대는 리슨업 내에서 유일하게 현역 아이돌 프로듀서이신 아이돌 이대휘! 네. 역시 아이돌의 어떤 위엄. 저 제가 궁금한 부분은 지금까지는 제일 유리한 위치에 있잖아요. 네네. 잘 지켜서 1라운드 우승을 할 수 있을지. 아. 근데 진짜 부담됐을 것 같아. 여기 나온다는 부담되지. 게 진짜 말도 안 되고. 심지어 크루 없이 혼자 나오니까. 아이돌들은 그 하나하나가 다 집중되니까. 에이. 맞아. 뭐 삐끗하면은 흠집이잖아 바로. 사실 걔네들한테는. 걱정되는 부분은 없어요? 제가 아이돌이라서 아이돌이라는 좀 선입견이 있지 않을까, 네가 뭘 알아? 이런 느낌?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사실 일하면서. 안녕하세요. 네가 여기서 왜 나와? 저도 작곡가니까요. 이대휘라는 프로듀서는 어떤 미션이 주어져도 잘 해낼 수 있겠구나. 쟤한테 곡 받고 싶다. 많은 아티스트분들이 느끼게끔 최선을 다해보려고. 안녕하세요. 프로듀서 이대휘입니다. 짜잔! 안녕하세요. 웅입니다. 안녕하세요. 얼마 전에 대면식을 했거든요. 근데 주제가 웰컴 투 썸머예요. 아 그러면 너가 곡을 써서 네. 아티스트분한테 드리는 거야? 그쵸. 너 되게 멋있다. 아, 제가 제일 걱정인 건 이틀 뒤에 일본 가잖아요. 그쵸. 진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그 틱톡 영상을 찍어서 그 영상을 여기다가 띄우면 톡 파트는 코리오그래피가 딱 들어갔으면 좋겠어요. 잠시 에어플레인 모드. 아 쉿 이런 거 있잖아. Let's have fun, let's have a blast. You and I, we gonna have a blast. 1라운드 저 잘할 수 있겠죠? 아니야, 약해지지 마, 잘할 수 있어. 에어플레인 모드는 방학인 거예요. 그냥 휴대폰 비행기 모드를 해놓고 밤새 떠들면서 놀자 이런 어떤 이야기를 담은 곡이니까 그냥 신나게 불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자, 벌스 한번 불러볼게요. 별일 없으면 나 곁에 떠나자. 30분까지 옆으로 나와 데리러 갈게. 발음을 좀 더 씹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. 로에 니은 받침이 있다고 생각하고 네. 30분까지 옆으로 나와. 30분까지 옆으로 나와. 살짝 밴딩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. 미루고 다들 미루고 다들 Let's go. 오 완벽해. 다시 해볼게요. 진짜 잘한다. 그냥 완벽해요. 아이돌 이대휘의 편견을 깨고 프로듀서 이대휘를 당당히 보여드리겠습니다. 2022년 썸머송 우리가 다 먹읍시다. 화이팅 하겠습니다. 화이팅. 리슨업 내에서 유일하게 현역 아이돌 프로듀서이신 이대휘 씨 무대 볼게요. Everybody, listen up!
눌러주세요. 제발. 혹시 저희한테는 버튼이 없나요? 아, 저 버튼 좀 주세요. 저도. 아... 현장 투표가 마감이 됐습니다. 네, 집에 가도 돼.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네. 아이돌로서 다른 장르의 모델을 만들 수도 있잖아요. 네네. 아이돌을 고른 이유가 뭔지 궁금해요. 일단 썸머 했을 때 제가 학창 시절에 무조건 여름에 등교길에 걸그룹 곡을 들으면서 등교를 했거든요. 네. 그래서 저랑 같으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고 또 이런 아이돌 케이팝이 제가 가장 잘하는 음악이라고 자부하기 때문에 1라운드는 제가 제일 잘하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. 정말 아이돌 음악을 얼마나 잘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무대를 구성할 수 있는지 증명을 해주신 것 같고 그리고 뭐 1분 점수도 네. 그렇고 현장 반응도 좀 그렇고 제가 봤을 때는 라스가 지금 조금 불안할 것 같은데 네, 충분히 어때요? 좀, 네, 위협적이죠 지금 좀 너무 위협이 돼서 사실 1위 자리에 조금 오래 앉아있고 싶었는데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네.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니까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대희 프로듀서의 무대 바로 결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1등이다 아직 궁금해요 계속 1위를 유지할 수 있을지 현장 투표 점수 지금 포기합니다 난 650 본다 압도적일 것 같지 않아? 아이돌이 최고의 프로듀서로 인정받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. 1등 하러 온 거니까 이겨보겠습니다.